그리고 또 좋아진 기술이 하나 있어.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뒤양손인데 이게 막힌 마이너스 8이거든요? 근데 이게 슬로우 걸리면은 지금은 이게 한 뭐 1cm 정도 떨어지지만 슬로우 걸리면 거의 한 3cm 정도 떨어져요. 피가 많이 없었으면 이거 되게 좋아졌어요. 예, 정말 좋아졌습니다. 이거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몰라서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씩 섞어줘야 됩니다. 이거 상대가 개일 것 같아도 써가지고 그리고 맞추면은 히트 인게이저거든요. 한 번씩 섞어주면은 되게 좋습니다. 거미절 인게이저기도 하고 노딜이기 때문에. 예. 그리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기술이라 생각하는 건데 어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. 흥첨 쌍돌 3타가 지금 막히면은 차징을 하면은 플러스 11이고 근데 차징을 안 하면 마이너스 14거든요. 마이너스 14도 띄울 수 있는 캐릭터가 많이 없어요. 이거 하다가 상대가 실수로 개겼다 그럼 이제 통발 써서 히트 인게이저 이렇게 해서 또 심리. 요게 저는 이제 황금당 할 때 생각보다 좀 괜찮은 기술이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렇다고 이걸 또 막 쓰면 안 되고 한 번씩 허를 찔러준다는 느낌으로 써야 되지. 그러니까 흉첩 쌍돌이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. 이 기술 이제 짬발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띄울 수 있게 됐잖아요. 작품이 바뀌어가지고 퍼니쉬가 떠요. 분명히 13프레임이니까 마이너스 15고 퍼니쉬가 떠요. 근데 이게 벽 한정이에요. 사람들이 이것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보세요. 이게 안 돼요. 얘는 필드에서 안 돼. 필드에서 안 돼. 그러니까 눈에 이제 보기 좋은 그림의 떡이라고 해야 될까? 카즈야 13 있잖아. 짬발 띄우면 되잖아 하면 이것도 안 되고 마신 1프레임 모자라서 안 돼요. 퍼니쉬가 안 뜹니다. 이게 16발동이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다른 캐릭들 하다가 뭐 놈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바로 띄울 수 있잖아요. 거리가 멀어도. 그래서 그런 다른 캐릭 하다가 와서 카즈야 했는데 바로 13을 때려보면은 아 13 있는데 왜 안 되지 하다가 이제 본인이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안 되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. 벽에서만 할 수 있다. 이렇게 맞으면 기상킥밖에 없다. 요 정도? 기원권은 있잖아요. 제가 이제 카즈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. 노리고 쓰면은 카운터가 안 나. 근데 내가 초풍을 쓴다던가 대초를 한다던가 미스가 날 때 기원권이 나가잖아요. 그게 카운터가 잘 나요. 그게 카운터가 잘 나. 네, 미스가 날 때 카운터가 잘 나요. 내가 노리고 카운터로 써가지고 기원권이 카운터가 나는 경우는 좀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미스가 났을 때 카운터가 나는 좀 느낌이에요. 제 생각에는 뭐 다 잘 노리시는 분들은 뭐 잘 놀아서 나게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좀 미스 날 때 잘 나는 것 같아요. 카운터가.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좀 요청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. 이카리님 어떻게 하면 계급이 올라가나요? 근데 저는 이제 좀 건방 떠는 것 같아서 뭐 함부로 이제 훈수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좀 넌센스 식으로 운에 맡기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했거든요.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니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안 알려주니까 이제 뭐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. 아니 위에서 사다리를 밀어버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제 뭐 저도 알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예 좋아요 버튼이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이상입니다. 예.